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신기롭고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왜 이것이 신비로운가 하면 근본이 하나님이신 본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 또 일반적인 출생과는 달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처녀의 마리아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의 성취이기도 하지만 그의 그 탄생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이루신 은혜의 역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그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이 마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잖아요. 의사의 관점에서 이 어떻게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는가 그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탄생의 과정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마리아와 함께 하시고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역사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그것을 우리에게 전부해 주십니다. 본문 26절에 보세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잉태 소식을 전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마리아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하는 첫 말이 뭔가 하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갑자기 하늘의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이런 인사를 하니까 이 마리아가 너무 놀라서 묻기를 어찌 이런 은사를 내게 하느냐. 그때 천사가 또 대답하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무슨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까? 마리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그 탄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있고 또 마리아의 신앙의 어떠함을 알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하나씩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 역사에 택함을 받은 은혜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인사를 한 후에 마리아에게 이제 수태 고지를 알립니다. 31절까지. 뭐라고 합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뭐래?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엄청난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잉태하여 뭐예요? 아들을 낳을 것이라. 여러분 이 소식은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이 결혼하였지만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서 오매부신 자식을 갖기를 원하는 그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참 은혜가 되는 소식이지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인 마리아에게 네 아들 낳을 것이다, 잉태할 것이다 그 잉태 소식은 하늘이 무너지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아들이요 다윗 장자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온 열방을 다스릴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지만 한편으로서 여자로서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 어디십니까? 자기가 아이를 잉태하는데 그 아이가 누구예요?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요 온 열방을 다스릴 왕을 지금 잉태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것을 듣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가 어떤 자인 걸 알았어요. 당시 유대 사회적 신분으로 볼 때 가문도 출신도 지위도 낮고 천한 계집종에 불과해요. 자, 이런 비천한 자가 어떻게 내가 이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을 잉태할 수가 있는가? 자, 이것은 마리아가 원한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의 지혜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모든 생명과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데 세상에 많은 여자들 중에 그 유대 땅 그 나사렛에 사는 처녀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로 예수를 택하시고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감히 누릴 수 있는 없는 영광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마리아도 나중에 이것이 자신에게 임한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면서 주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그 뒤에 보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뭐에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자, 보세요. 나같이 미련하고 비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나로 존귀한 자의 아들을 잉태케 하시고 그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도구로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을 보세요. 이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이 마리아처럼 정말 신분이 낮고 비천한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언제부터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뿐 아니라 부족하지만 충성되어 여겨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복음으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아멘.
그 힘드세요? 훈련이에요. 이것이 훈련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왜?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사실. 그게 믿으시면 아멘.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므로 오늘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이 구원의 은혜가 오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였음을 정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받은 그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자,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제 수태의 고지를 들은 이 마리아가 두려움으로 다시 천사에게 말합니다. 34절 지금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처음의 질문은 뭡니까? 어찌 빛이 난 나에게 존귀한 자의 아들을 내가 잉태할 수 있으니까 어찌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런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하였으나 아직 관계를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아이를 잉태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 아이를 낳는다 할지라도 이게 문제잖아요. 아이를 낳는다 할지라도 처녀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증언까지도 파괴할 수가 있고 또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어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아이를 잉태를 했는데 그 잉태한 사실을 아는 그 순간 요셉과의 결혼도 파괴되고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위험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이를 아는 마리아가 두려워서 어찌 이 일이 내게 있을 수가 있는가? 믿을 수가 없다는 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 건가?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3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3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니라. 아멘. 그리고 그 다음 말씀입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은혜 하는데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이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시는 호의와 친절이에요. 내 편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100%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그 일이 은혜입니다. 내 힘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이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능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되어지는 것이 은혜라. 여러분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믿음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믿음이 필요 없어. 내 힘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고 남자와 관계하지 않고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어요? 인간의 어술이나 사람의 지혜나 능력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Impossible.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아, 사람이 하셨다고 하나님 할 수 없으면 그 하나님, 하나님 아니시죠. 그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다쳤던 태를 여시고 생명을 잉태케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아니 어찌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의심하며 믿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이 무엇이냐면, 마리아야, 성령이 내게 임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여러분, 여기 능력, 전능하신 이 능력이, 능력이 두나미스라는, 두나미스. 두나미스는 뭔가 권세, 권능, 힘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은 보통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의 능력이 그를 덮음으로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세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임하다니, 성령이 임할 때 주어진 은혜 중에 하나가 권능입니다. 권능을 받는, 성령이 임하는 동시에 권능이,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예요? 권능을 받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권능은 복음을 땅에 나가서 전하며 사람을 구원하는 그 능력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동시에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담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회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사건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의 권능이 교회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그 성령의 권능이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임하여 그로 예수를 잉태케 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 아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우리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못하시겠어요? 아니, 세상을 마음을 말씀하면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아이 하나 잉태 못하게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매주마다 이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그럼 사도신경 고백하실 때 그냥 건성건성으로 하지 마세요. 그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모든 고백을 내가 진정으로 믿는 마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누구에게 나시고?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걸 믿잖아요. 그 고백 속에는 예수님의 탄생이 사람의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이루신 역사를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그것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면서 고백하면 안 되죠. 거짓이나. 그래서 이 바로 앞전에 보시면 이 천사 가브리엘이 지금 마리아에게 오기 전에 6개월 전에 사가랴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요한의 잉태 소식을 알려주잖아요. 사가랴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니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그러니 사가랴가 이 제사장이지만 이 천사가 전한 이 수태 고지를 믿지 않았어요. 내가 늙고 내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은데 어찌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너 무슨 말 하십니까?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의심하였으나 엘리사벳이 임신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임신해서 6개월이 지나서 6개월이 지난 후에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지금 그것을 그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뭐라 합니까? 마리아야, 내가 믿지 못하느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이를 낳았느니라. 임신하지 못한다고 아이를 잉태하지 못한다고 알려졌던 이가 이미 임신하여 6달이 되었으니 대저 하나님 말씀은 덩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게 누가 하신 일입니까?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 태가 끊겨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다쳤던 태를 여시고 그로 아이를 잉태케 하시고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죠. 그의 능력. 감탄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마저 크지만 크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세요. 아멘. 그대로 이루어져요.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을 때 능치 못할 이 없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잖아요. 여러분 내 자신을 볼 때 나 같은 제가 뭐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할 때, 그는 나를 덮을 때, 나를 통해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 믿으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다. 아, 저 사람 변할 수 있을까? 저 사람 변하는 것은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러나 성령의 감화하심이 그를 덮을 때 핍박자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그 사람도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사람 잘 안 변하잖아요.
죽어도 안 변해요. 근데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저 사람 예수 믿고 공부받을 수 있을까? 아무리 전도해도 수십 년을 전도해도 믿지 않는 사람한테 근데 여러분 낙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이 곧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정말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강권적인 성령의 능력이 그를 덮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 그도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수가 있다는 것. 저 사람 병은 도대체 나올 수 있을까? 정말 주름병 걸려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 볼 때 인간의 의술로 고칠 수가 없으나 모든 병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 주의 권능이 그를 덮을 때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그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 처음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인간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그 병을 하나님께 고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주의 권능으로 그를 덮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그렇게 외칩시다. 주여, 주여, 주의 권능이 나를 덮으소서. 주여, 주의 권능이 우리의 가정을 덮으시고 우리 교회를 덮으시고 이 나라를 주의 영광과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가 뭔지 이제 코로나가 온 전체 세계를 온 사람들을 지금 탁 덮고 있어요. 주의 권능이 우리를 덮을 때 그 무슨 코로나의 진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죽지 말아라. 자, 천사 가브리엘의 말씀을 들은 이 마리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8절이요. 자, 38절 말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할 능력이 늘 듣고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들었지만 과연 천사의 말대로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의 능력이 나를 덮어서 과연 내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과연 그 말씀대로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신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신 말씀을 듣는 즉시로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믿음이었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대단한 고백에 답답해서 말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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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내게 이루어지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순종 또한 성령이 주신 은혜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성령의 조명, 성령의 조명이 성령이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다 듣는다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내가 전할 그 말씀이 100%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설마 그럴까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은혜져서 아멘 아멘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유대인들 앞에 가서 말씀을 전한 복음을 전합니다. 통일한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하면 마음에 찔려 형제여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죄를 통회하며 회개하며 믿고 주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를 받은 정도죠. 그런데 성령 충만 스데반이 유대인들 앞에서 전하실 때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음에 찔렸어요. 근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를 그를 향하여 이를 갈며 돌을 던져서 그를 쳐 죽이려 하였어요.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그 마음들이 이렇게 강팍하고 악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은혜 받을 수가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며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은혜가 없습니다. 되어지지 않는다. 그 저는 왔는데 지금 말씀이 전할 때 이 말씀이 성령과 더불어 역사할 때 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들을 온유케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마리아가 천사가 전해준 그 말씀을 듣고 전혀 다르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아니 어찌나 같이 비천한 이 계집종이 내가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을 어떻게 잉태할 수가 있는가? 그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난 아니야. 절대 내게 그렇게 그런 일을 지날 수가 없어. 끝까지 믿지 않는 거. 또 아니 어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수가 있어? 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무슨 성령의 능력이 나를 덮고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할 수가 있는가? 여전히 의심하면 믿지 못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도저히 내가 믿을 수가 없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고 끝까지 거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냥 무조건 아멘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 오늘 여러분 우리 중에도 보면 말로는 막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막 이론적으로 너무 잘 아는데 시저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지 않아.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것이 많아. 뭐 기도 한다고 돼? 아, 기도의 능력도 없구나. 기도하지 않아. 예배 때마다 나와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계하사 동료녀 마리아에게 나심을 고백하면서도 마음속으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조차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도 받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치 못하고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참 들었는데 은혜도 받았는데 왜 순종치 못할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순종치 못할까? 첫째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설마 그럴 수 있을까? 설마 그 일이 가능할까? 이 말씀을 의심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면 어떻게 순종해요? 23절이요. 내가 말씀조차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설사 믿어도 그 말씀대로 살 능력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에 따른 헌신과 희생을 감수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시간과 물질과 내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해야 되는데 헌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못하는 거예요. 다 알면서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그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내게 이루어진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내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 고백 속에는요 이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축복만이 아니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받아야 할 수욕과 고난과 희생을 치를 각오가 되어 있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결단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끝난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순종할 때 그로 인해서 당하는 그 모든 수욕과 고난과 희생까지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할 것은 이 마리아가 가졌던 순종의 믿음과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내게 달라고 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임했던 세 가지 은혜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마리아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중에서도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도구로 쓰임받게 하신 은혜 감사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할 때 그 능력으로 세상도 이기고 그 능력으로 주의를 행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되시길 저희들이 축원합니다. 네.